8회차 먼저요. 8회차 44페이지 8회차요? 44페이지 질문 없으면 넘기셔가지고 45페이지 74번이요. 또 75번 쪼매 낙해 새 목표 요거 오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없으시면 자 두 개 가겠습니다. 74번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줬고 n한가지압을 an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sn분의 an이 3분의 2로 수렴한다면 그때 a1분의 a3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결국에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 줬으니까 등비 수열이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까지 항상 모의고사는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a1분의 a3 그럼 얘 모의미 아니 r제곱 그럼 r을 결국에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네. 정확하게는 r제곱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됐어?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등비수열이라는 놈의 이 AN이라는 게 등비수열이라고 줬고 공비 1보다 큰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라 몰라. 몰라. 그러면 당연히 놓고 가셔야지. AN이라는 말 몇 번이냐면 지금 74번. 등비수열이니까 총은 그냥 몰라. A1 놓고 공비를 뭐라고 놓냐. R이라고 보면 AN이라는 건 A1 곱하기 R에 마이너스 1쓰는 거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SN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표현 되겠지. 시작! R-1분의 다음 A1 곱하기 다음 R-1승 마이너스 1로 표현 될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SN분의 AN 연호무 식기를 얘를 지금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표현하게 된다면 R-1분의 다음에 A1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다음 A1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얘를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연놈의 식기는 A1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분모에 되고 분자는 A1 곱하기 R의 n-1승 곱하기 다음에 R-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 놈을 시켜서 A1, A1 둘 다 곱해서니까 둘 중 하나 어떻게 돼? 날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날라가면서 결국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SN분의 AN이라는 놈의 식기는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다음 요 놈을 시켜서 곱해져 있을까 전개하게 되면 R의 N승 마이너스 R의 N-1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n이 지수에 올라가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 될 거 아니야. 분자와 분모에 있는 모든 항을 뭘로 나눠줘야 돼? 아, 네. 그렇지. 그럼 분모에 뭐만 남고? 1 남고 얘는 뭐 남고? 1 마이너스 다음 뭐? 그렇지. 1 남은 게 그 결과가 얼마라고? 3분의 2라. 그럼 결국에 1 마이너스 r분의 1이 1-i분의 1이라는 게 3분의 2가 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r이 얼마 돼야 돼? 3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구하고자 하는 r제곱은 얼마로? 9. 그냥 바로 끝내시면 되겠지. 다음 75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를 5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fn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리미트 요놈의 식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fn을 먼저 표현을 하려면 n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를 5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1이라는 놈의 식기는 수열 얘기니까 75번에서 a1은 문자 누구 대신에 n 대신에 얼마 1을 넣었을 것이고 그럼 1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 1. 다음 a2는 2의 제곱이니까 얼마? 2 땡? 정확하게 2의 제곱. 다음 a3는 2의 제곱. 정확하게 연놈의 식기는 3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얼마? 4. 얘도 4. a4는 1. a5는 0. a6은 1. a7은 4. a8은 64니까 얼마? 4. 이렇게 가시는데 여기에서 이걸 조금 더 보시면
다시 어쨌든 n제곱을 모르라는 거라 그랬어. 5로 나누는 거라네. 그러면 이런 거 쉽게 해서 6, 7, 8 이런 경우에 얘들을 계산을 할 때 6, 7, 8을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을 해도 되는데 5로 나누는 거니까 6의 제곱을 5로 나눈다라는 놈의 식기를 5로 나눌 거면 6을 뭐 더하기 뭘로? 5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보셔도 상관없겠죠. 그럼 어쨌든 5가 붙는 놈은 5로 나눴을 때는 무조건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5의 제곱과 동일하게 돼. 1의 제곱. 그럼 A7, 7의 제곱을 5로 나누라는 건 얘는 뭐 더하기 뭘로 고치면? 5 더하기 5의 제곱. 2의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보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건 여기서 나머지는 5의 제곱만. 그렇지. 2의 제곱만 남게 되겠지. 표현이 갔어. 그러면 A9는 누구의 제곱? 4의 제곱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4의 제곱을 보는 거랑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다시 또 얘는 얼마로? 1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여기 1입니다. 됐어 안 됐어? 그럼 나오는 값 A10까지 한번 더 가볼까요? 그럼 A10은? 0. 그럼 나오는 게 1, 4, 4, 1, 0, 1, 4, 6, 7, 8. A8이 4구나? A9는 얼마? 1. 다음 A10은 다시 얼마? 0. 그럼 1, 4, 4, 1, 0, 1, 4, 4, 1, 0 계속 뭐하게 돼? 볼 거야. 그런 놈들을 다 더하는 걸 뭐라고 정의했는데 FN이라고 정의했는데 자, 그 다음 FN이라는 놈의 식기는 얘를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우리는 FN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문제 항상 주어지면 문제에서 뭐 하는 거? 물어보는 거 신경 쓰라 그랬잖아. 그럼 문제를 지금 잘 보시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그렇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극한을 찾으라 그랬는데 f n을 구하라 그랬니? 그렇지. n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f 못 찾으라는 거야. o의 n승을 찾으라는 거야. 안에 5의 n승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분자 부분도 f n을 찾으라는 거야? 5의 몇 승? 그렇지. n 플러스 1 빼기 f 5의 n승 이렇게 찾으라는 거거든. 결국에 찾고자 하는 규칙성에서 얘는 5의 n승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결국에 FN이 아니라 5의 N승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F5의 N승에 뭐를? 규칙성을 유도하면 되겠네. 그럼 N에다 얼마를 넣게 되면? 1을 넣게 되면 F5의 몇 승? 1승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5의 몇 승까지? 1승까지 그 다음 뭐? AK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럼 A 뭐부터? 1부터 A 어디까지? 맞아. 5까지 더하는 거니까 얘는 1, 4, 4, 그 다음에 뭐였어? 1, 0. 얘를 그대로 다 모한 거. 더한 값이 나올 것이고 얘는 그럼 얼마? 10 나오게. 다시 한번 더. 그럼 N에 이번에 얼마를 넣게 되냐? 2를 넣게 되면 F 뭐를 찾아라? 5에 2승을 찾아라. 그럼 요 너무 쉽게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5의 2승까지 AK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럼 얘는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25까지 더하는데 몇 개 단위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다섯 개 단위로 반복되니까 25까지 가면 이 10이라는 놈의 식이 이 더한 요 놈의 식이 반복이 몇 번 돼야 돼? 다섯 번. 그럼 얘는 뭐 곱하기? 5 곱하기 10. 됐어? 한 번 더. 그럼 F 5의 3승을 찾으라고 하면 N의 3 넣게 되면 그럼 이 놈의 식기는 몇 번 반복이 될 것이고? 20. 몇 번의 반복? 20. 5번 반복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 곱하기? 25. 25 곱하기 얼마? 10. 10. 그럼 이 놈의 식기를 보니까 다시 5의 1승일 때는 10이야? 5의 2승일 때 5 곱하기 10이야? 5의 3승일 땐25 곱하기 10인데 이 25가 뭐랑 똑같아? 5의 제곱과 같은 거잖아. 그러면 F 뭐를 찾게 된다면 5의
n제곱을 찾게 된다면 뼈넘은 식기는 값이 어떻게 표현되겠어? 시작! 5의 1승 곱하기 10승. 그렇지. 그럼 f5의 n 플러스 1승을 찾으면 5의 n승 곱하기 얼마? 그렇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결국에 이 일반화에서 찾았으니까 그대로 요새끼 찾게 된다면 얘는 5의 n-1승 곱하기 10 더하기 5의 n승과 다음 위에 놈의 식기는 5의 n승 곱하기 10에서 빼기 5의 n-1승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지요? 그럼 분자 분모에 있는 모든 항을 다 누구로? 5의 몇 승으로? n승으로 다 모으면 나눠버리면 그 값 나왔죠? 나오게 되겠죠? 저 계산은 마지막 계산 안 합니다. 됐나요? 네, 정답! 사진 기술만 늙었어 아주 그냥 어? 다들 필기나는 거 그냥 딱 사진 찍고 거 사진 찍고 거 다시 보긴 하니? 다들? 어? 야, 이 기술이 뭐가 필요해 나중에? 사람 찍 여자친구 이쁘게 나오게 찍어주는 기술이 필요하지 내가 실타 어? 찍는 기술이 뭐가 필요해? 몇 번? 76번. 76번? 자, 가운데 지웁니다. 자, 76번 봅시다. 76번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항이 얼마고? 2고. 그 다음 단계 시간 먼저 읽으세요. 시작! 플러스 1은? 3분의 4. 첫 번째 항이 2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곱한 게 얼마? 3분의 4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뭘 구하라? 급수를 구하래. 그럼 이 급수를 어쨌든 찾으려면 일반항을 유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거의 수용 문제랑 똑같죠? 첫 번째 항은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하셔야 돼? 갖다 넣어야지. 첫 번째 항 얼마? 2. 그럼 두 번째 항은? 3분의 2. 3분의 2. 2. 그럼 세 번째 항은? 2. 2. 네 번째 항은? 3분의 2. 3분의 2. 다섯 번째 항은? 2. 2. 여섯 번째 항은? 3분의 2. 그렇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맞아, 틀려. 그러면 요놈을 쉽게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근데 몇 번째 항을 찾으라 했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찾으라 그랬지. 근데 항을 보니까 홀수 번째 항은 다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짝수 번째 항은 얼마가 돼? 3분의 2라는 거잖아. 그럼 n번째 항의 경우는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갈리겠네. 이게 홀수번째인지 짝수번째인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럼 n번째 항이 얘가 2라면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얼마가? 3분의 2가 나올 것이고 반대로 n번째 항이 얼마가 된다면? 3분의 2라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렇지. 이렇게 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거기 나와 있는 그 급수의 일반항을 보면 일반항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모은 다음에 분모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모은 다음에 더한 다음에 다음 분자는 걔네들을 모해라 빼라잖아. 그럼 첫 번째 경우 요 경우로 보면 첫 번째 경우 둘을 모하는 거 분모는 더하는 거 그럼 얼마? 3분의 8. 둘을 모아는 거, 분자는 빼는 거, 그럼 얼마? 3분의 4. 3분의 4. 됐어, 됐어. 그럼 이게 계산하면 얼마 나올 테니까? 2분의
2분의 1 나오는데 걔 몇 제곱을? 2n 제곱 때리니까 걔는 몇 분의 몇에? 4분의 1에 n 제곱 나오게 될 것이고 이놈의 식계에 대해서 뭐 구하라고? 급수 찾으라.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에 무한 등비 도수 나올 거 아니야? 네. 공비 얼마에? 4분의 1. 초항 얼마? 4분의 1. 그러면 계산하면 시작. 1분의 4분의 1분의 4분의 1. 오케이 좋고요. 다음 다시 한번 더 두 번째. 이 경우에도 확인은 해보셔야 되니까 여러분 시기에도 분모는 둘 뭐하고 더하고 그럼 3분의 얼마? 8. 분자는 둘 뭐하고 빼고 마이너스 얼마? 3분의 4. 그럼 여러분 시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걔 몇 제곱이니까? 2n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에? 4분의 1에 n 제곱 나오겠지?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거야? 동일하겠네. 됐지? 오케이. 다음. 없으면 넘기셔가지고.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6페이지 질문이요? 70. 원 나옵니다. 뭐 하셔야 돼요? 중심이어야 돼요. 중심과 원, 누구를? A. A이요. 근데 A가 무슨 점이니까? 적점이니까 뭐까지 표현돼야 돼? 90도까지 표현돼야 돼. 그러면서 그 OA의 선분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그렇지. 거기까지 가야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죠. 됐니 안 됐냐? 됐니? 일단 그게 기본이고 어쨌든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을 A라고 얘기하고 다음 위에 점 PN,E-L을 잡은 다음에 수선의 발 H라고 했을 때 삼각형 AHP의 무엇을? 넓이를 우리는 SN이라고 한 다음에 극한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AHP의 넓이를 문자 5에 대한 식으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것이고 근데 극한값 구하라고 했으면 얘가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2차식 2차식 나오면 당연히 얘가 수렴해야 돼. 안 할 거 아니야. N에 대한 몇 차식 될 거야. 2차식. 그렇지. 이제 그 정도까지 바꾸면 가셔야지 당연히. 그러면서 N의 1차항에 뭐만 찾으면 돼 결국엔? 개수만 찾으면 돼. 딴 부분은 필요 없잖아. 됐지요? 자 그럼 이제 가봅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하나의 중심이 0,0고 반지름이 루트 2자인 원이 존재하는데 고놈의 식기를 진하게 점 A를 진하게 맞고 여기 점 P를 잡은 다음에 얘가 N,E-N 다음 요 식기에서 요 점이 있고요 여기서 수선을 달래려가지고 H 그러면 요 삼각형 AHP 넓이 구하라네. 근데 우리가 일단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원 나왔으니까 중심가 있고 여기 어디까지? 수직까지. 됐니? 다음 반지름 얼마까지 써줘야 돼? 루트 얼마? 2까지. 됐지요? 또 다른 건? 더 이상? 직선. 뭐? 직선. 직선? 아, L의 식이 있구나. 직선 L의 식이 뭐가 되는데? X 플러스 Y 더 나면 됐니?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하셔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에 쓰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 방법이 없다는 게 뭔 소리냐면 보통 지금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말을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대부분 쓰이는 거에 거의 대다수가 무슨 자 공식? 소자. 그렇지, 소자. 이건 다 알고 있죠? 소자. 요 놈의 식기하고 요 놈의 식기 곱한 거랑 이 새끼하고 이 새끼 곱한 건 서로 어떻다? 같다. 근데 걔를 쓰려면 이 네 개 중에 적어도 세 개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하나를 찾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찾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물론 찾을 수는 있어. 강요와 강제로 찾으면 빡세긴 하지만 니들이 닮음을 이용 못하겠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중심 몇 콤마면? 0,0이면 이 선분의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표현하면 뭐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다음 e-n에 또 뭐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됐니? 그래서 얘는 정리하게 되면 루트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여기까지 안 나오시면 뭐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됐어? 그런 다음에 요 놈의 식기가 이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얘가 무슨 삼각형? 진짜. 그렇지. 그래서 가장 기초 제일 첫 번째는 계산 드럽지만 만약에 달목을 못 써먹겠으면 그냥 하셔야 돼. 직각삼각형 나오면 당연히 못 써야 되니까 피타고라스 들어가야 되니까 얘 길이 나와있고 요 길이 반지름 루트 2라고 나왔잖아. 그럼 피타 쓰게 되면 요 선분의 길이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요?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게 되면 루트 2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n 플러스 얼마? 2라고 표현이 될 거야. 됐어? 그랬을 때 변 몇 개 알고 있어? 세 개 알지? 그럼 무슨 자 공식을 쓰면? 소자 공식을 쓰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소자 공식을 쓰게 된다면 결국에 루트 2 곱하기 다음 루트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요놈의 식기는 선분 ah 곱하기 다음 루트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얼마? 4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선분 AH라는 놈의 식기가 루트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분의 다음에 루트 뭐 안에 곱해주게 되면 4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4 여기까지 그냥 계산을 때린다.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까지 때리게 되면 이 선분 AH 길이 나오잖아. 요 길이 맞아 틀려. 근데 얘가 또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인데 넓이 찾으라 했으니까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뭔 길이야 알아주면 돼. HP의 길이야 알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또 못 쓸 수 있니? 그렇지. 이거에서 제곱해서 이거 제곱을 뭐 해서 빼는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방법은 없어요.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게 그나마 니들한테 제일 편할 거야. 계산이 더러워도. 됐니? 안 그러면 이거를 달목을 써야 되는데 니들이 지금 달목을 공부해? 힘들어. 그래서 그 달목 탐는 것보다 이해가냐? 달목 탐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됐나요? 그냥 편한 계산 들어도 쓰시고요. 조금 그나마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어쨌든 아셔야 될 거는 이 숫자 말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만들어진 삼각형이 총 몇 개가 만들어지니?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세 개가 뭐가 돼? 다 닮음이야. 됐어? 요 좁은 한 거, 요 중간 거, 그 다음 가장 커다란 것까지 해서 총 몇 개가? 세 개가 닮음이야. 근데 우리는 뭐 찾으라 그랬니? 넓이 찾으라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소자 공식을 쓰기 전에 이 길이가 나오게 되면 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가 찾기가 제일 편하지요. 맞아 틀려? 커다란 삼각형 넓이가 제일 편하거든. 즉 삼각형 먼저 누굴 찾냐면 중심을 O라고 잡으면 OAP의 넓이를 먼저 찾아. 얘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다음 루트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안에서 루트 2 밖으로 뺄 수 있어 없어? 있지요? 2 빠지잖아? 그러면 요놈 쉽게 해서 루트 2, 루트 2 받으니까 2분의 1 사라지지? 그럼 안에 남는 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니까 무슨 식으로 바꿀 수 있어? 완전제곱식 바꿀 수 있고요. 그럼 결국에 이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n-2 넓이가 n-1로 표현될 거거든.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그나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닮음이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전제로 가면 커다란 삼각형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모양의 삼각형이 서로 뭐가 되는데 닮음인데 뭐 구하라 그랬어? 넓이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닮음 비 찾으면 넓이에 비 유도 돼야 한대. 그렇지 우리 급수할 때 있잖아. 표현 이해 봤어 안 봤어? 그럼 닮음 비 찾으려면 변 길이 하나만 알면 되겠네. 대각선 길이 알아. 아 빗변 길이 알아. 그럼 여기서도 빗변 길이 알아볼라. 알지요. 그럼 닮음 비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그거 넓이 비로 바꾸셔서 계산 때리셔도 돼요. 얘 길이 나오고 얘 넓이 나오니까. 표현 이해가 써? 그게 그나마 조금 편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계산 싹 다 때리시는 게 속 편합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오케이. 필요하신 것 정도?
왼쪽 지옥이다. 자, 다음 오른쪽 47페이지 질문. 79번 또 80번. 자, 79, 80 두 가지 가겠습니다. 먼저 79번. 79번 하시려면 이거 2학년 때 연속해서 공부했던 거 내용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그냥 단한 수만이 아니라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fx하고 gx라는 놈의 식기가 있는데 이 함수 fx라는 놈은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불연수입니다. 불연속이 된다는 건 그래프가 끊어져야 돼, 이어져야 돼? 끊어져 있다는 거야. 끊어져 있으려면 함수값, 극한값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아, 소리. 불연속이라는 건 달라야 돼. 근데 그 극한값도 좌극한, 우극한까지 해서 전부 다 어때야 돼? 달라야 돼. 물론 극한값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끊어져 있다는 얘기거든. 됐니? 다음.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연속일 때 그때 다시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fx하고 gx라는 놈의 식기가 있는데 fx는 x는 a인 지점에서 불연속이고요. gx는 모든 실수에서 현재 연속입니다. 됐니? 그랬을 때 어떤 함수가 시작? fx 그렇지. 포인트는 두 함수를 모한 놈의 식기가. 그렇지. 곱한 함수가.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둘을 곱한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되려면? 연속이 되려면. 그러면 누가 얼마 돼야 된다? GA가 얼마? 그렇지. 그게 당연히 들어가죠. GA가 얼마? 이건 거의 공식처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이 문제 풀이 많이 힘듭니다. 됐니?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현재 fx라는 놈의 식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극한값에 대한 얘기고 gx라는 놈의 식기는 식을 먼저 읽어보면 fx 곱하기 코사인 kx라고 표현되어 있는 놈이 모든 실수 x에서 뭐가 된다면? 연속이 된다면 양수 k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됐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먼저 봐야 될 게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그 gx식은 누구하고 누가? fx와 코사인 kx가 어떻게 돼 있어? 곱해져 있지. 그거 다시 한번 표현하시고 걔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에 밑줄 치시고 됐니 안 됐냐? 됐니? 그럼 이때 코사인 kx라는 건 코사인에다가 ks 합성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모든 실수에서 뭐야? 그렇지. 그것까지 쓰셔야 됩니다. 코사인 kx는 이미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fx를 알아봐야 되는데 fx라는 놈의 식기를 보니까 리미트 n이 어디로 가고 있을 때 그럼 fx하고 리미트 들어왔다는 건 당연히 변수 리미트 보란 얘기잖아. 그럼 변수가 누구야? n이야? 근데 n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 지수에 올라가 있어? 그럼 지수에 올라가 있다는 건 무슨 극한인 거야? 수열의 극한인 거야. 맞아 틀려? 근데 n이 지수에 올라가 있으니까 무슨 수열에? 등비 수열의 극한이고 그때 공비가 누가 된다는 얘기야? e sin x 때 절대값 e sin x겠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절대값 e sin x라는 놈의 식기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어떨 때? 클 때. 됐어 안 됐어? 얘가 절대값 e sin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 작고 누구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텐데 절대값이니까 배는 뜻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됐냐 안 됐냐? 다음 절대값 2 sin x가 이번에 얼마일 때? 그렇지, 1일 때. 이렇게 몇 가지에 따라서? 세 가지에 따라서 fx의 식이 달라지겠지. 그럼 절대값 2sin x가 1보다 크다면 공비가 1보다 큰 거니까 분자 분모에 있는 모든 항을 절대값 2sin x의 n제곱으로 나누셔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남는 fx 값은 뭐만 남게 돼? 절대값. 그렇지. 다음, 얘가 1보다 작다면 공비가 1보다 작고 자연스럽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갖고 있는 거니까 공비가 0하고 1 사이에 있어? 그럼 절대값 2sin x의 n제곱은 얼마로?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남는 값은 얼마로? 2. 다음, 얘가 얼마일 때는? 1일 때는 그냥 1과 따지시면 되겠지요? 분모 얼마? 2. 분자 얼마? 3. 그럼 얘가 얼마로?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 나올 거예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fx가 어떤 모양인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이 fx에 뭘 그려봐야 돼?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저 절대값 2sin x를 그렸을 때 제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어떤 함수를 먼저 그린 다음에 2sin x라는 함수를 그린 다음에 걷다 뭐 씌워야 돼?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 씌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sin x라는 건 최대값이 얼마가 될 것이고 2가 나올 것이고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음 주기는 얼마? 2파이. 그럼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2sin x가 그려지게 되고 주기 2파이, 최대값 2에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로 그려지고 너너머스키가 파이일 때, 3파이일 때, 4파이일 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뭘 씌워놨으니까?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식전체의 절대값 씌웠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축보다 어디 있는 놈의 새끼를? 아래에 있는 놈을 뭐 해줘야 돼? 뒤집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집어 올리게 되면 그대로 요 새끼가 뒤집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요 부분은 당연히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y는 2 sin x의 뭐 씌운 거?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이 새끼가 될 것이고 얘가 얼마보다? 1보다 뭐할 때? 클 때? 작을 때? 얼마일 때? 1일 때에 따라 갈라지겠네. 그러면 y는 얼마인 걸 그리라는 거야? 1이라는 걸 그려? y는 1이라는 걸 그려? 그러면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은 뭐하고 뭐 봐야 된다고? 주기와 다음에 뭐? 대칭. 다시 뭐하고 뭐 봐야 돼? 주기와 다음 대칭. 됐냐 안 됐냐? 항상 보는 게 무조건 주기하고 대칭이야. 그걸 보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봐야 될 건 무조건 주기하고 대칭입니다. 이해갔니?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결국에 요 그래프는 뒤집어 올린 모양이라 원래 있는 거니까 이 sin x가 얼마인 경우를 1인 경우를 푸는 경우랑 똑같고 그럼 sin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그럼 x 얼마 나와야 되니? 6분의 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첫 박이 얼마가 나와? 6분의 파이 나와? 그런데 두 번째 점을 찾을 때는 이 사인 그래프 자체가 한가운데 있는 얘 얼마를 기준으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게 돼 있어? 대칭이지. 그럼 여기 있는 x좌표와 여기 있는 x좌표 둘을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되니? 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여긴 얼마 돼야 돼 자연스럽게? 그렇지. 한 번 더. 여기 있는 점은 요 모양이 그대로 반복이 되니까 그대로 얼마만큼? 파이만큼 떨어졌겠네? 그럼 요 점은? 파이 플러스 얼마로? 6분의 파이로 계산하는 게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놈의 식기도 이 점을 찾을 때는 얘에서 대칭 주기성을 따져도 되고요. 이 한가운데 있는 몇 분의 몇 파이를 기준으로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뭐가 된다? 대칭된다 써도 상관없겠지요. 그냥 이건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 그럼 요 놈의 식기도 어쨌든 계산하게 되면 요 놈의 식기는 뭐 2파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를 하든
또는 대칭선 써가지고 둘의 합이 얼마? 3파이 나온다를 쓰시던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fx의 그래프는 이 사인, 절대값 2sin s가 뭐보다 큰 범위? 1보다 크다는 건 이 y는 1보다 어디 있는 부분 봐야 돼? 위에 있는 부분 봐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있는 부분은 6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6분의 몇 파이까지? 5파이까지만 위에 있지요. 그때는 얘네가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흰둥이 흰둥이에서 그대로 저 사인 그래프 따라갈 것이고.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그 다음에는 6분의 몇 파이에서부터? 파이 더하기 몇 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부터. 다음에 파이 더하기 6분의 몇 파이? 5파이일 때도 당연히 1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그 모양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 됐니? 다음, 그 다음에는 또 여기는, 그 다음 값은 또 얼마 나와야 돼, 여기? 2파이 플러스. 그렇지, 여기는? 2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표현 이해갔지요? 같은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이고. 다음, 얘네가 얼마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얘보다 어디 있을 때야? 밑에 있을 때지. 아래 있을 때는 얼마가 된다고, fx는? 2라는 상수함수가 될 테니까, y는 2라는 상수함수가 될 테니까, 밑에 있는 지점에서 이렇게 2라는 상수함수. 현재 제로부터만 본다면. 마찬가지로 여러 보시기도 밑에 있으니까 y는 2 나올 것이고, 여기도 y는 2 나올 것이고, 여기도 y는 2 나오게 되겠지요. 됐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얘가 얼마가 되는 경우는? 예. 1 되는 경우는 얼마라 그랬으니까?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8일 때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3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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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fx 그래프가. 그래서 봤더니 이 fx 그래프는 쳐다보니까 결론적으로 fx는 현재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아니요. 아니야. 불연속이야. 언제? x 얼마일 때?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또?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정확하게는 파이 마이너스 얼마?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얼마? 6분의 파이. 표현 이해가 싸갔어? 그 다음 놈의 식기는? 2파이 플러스가 아니라? 얘는 5파이. 2파이 마이너스 얼마? 6분의 파이. 이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뭐가 돼? 여기에서 뭐가 나와? 불. 연속 나오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gx가 모든 실수에서 뭐 나와야 된다고? 연속 나와야 된대. 그러면 fx와 누구를 곱하는 건데? gx를 곱한다? 네. 코사인 누구를 곱하는 건데? kx랑 함수를 곱한 게 gx인데 이 곱한 게 모든 실수에서 뭐가 나오려면? 그렇지, 연속 나오려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질 둘을 뭐한 게? 곱한 게 모든 실수 연속 나오려면 이 연속인 놈의 불연속인 지점을 갖다 놨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코사인 얼마가? kx. 코사인 k 곱하기 다음 얼마? 6분의 파이. 얘 얼마? 0. 코사인 또 k 곱하기 다음 파이 마이너스 얼마? 6분의 1 파이 한 것도 또 얼마? 0. 코사인 뭐 곱하기? k 곱하기 다음 파이 플러스 얼마? 6분의 파이 한 것도 얼마? 0. 이걸 계속 담아두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만족하는 k의 우승값을 찾아라. 최 손값 찾아라. 그럼 어디에서? 여기서 나오겠죠. 코사인 값이 제로 나오려면 몇 분의 몇 파이일 때? 2분의 파이, 2분의 1 파이일 때죠. 그럼 k 얼마였겠지? 그렇지, 이게 최소 나와. 됐나요? 네, 정돈하시고요.
자, 다 찍었으면 그 다음 지우면 바로 80번 가겠습니다. 자, 80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좀 지겹지요. 이 정도는 다시 첫 번째 이렇게 지금 그림 모양 나왔을 때 문제 끊어보는 거 연습시켜 드렸었고요. 다음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뭐 찾아라? 닮은 빛. 근데 지금처럼 그 첫 번째 도형 색칠되어 있는 모양이나 두 번째 색칠되어 있는 모양에서 닮은 빛 찾기가 껄쩍지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 도형을 뭐하고 있나? 감싸고 있는 놈에서 뭐 찾아라? 닮은 빛 찾아라. 그럼 걔를 감싸고 있는 걸 찾아보면 여기에서는 삼각형을 이용한다면 누구를 쓰든가? 직각삼각형 A, B1, C1.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A, B2, C2의 닮은 비를 찾든가 또는 반원 누구? B2, C1, D1 이렇게 이루어진 반원 보이지? 다음 반원 B3, C2, D2 이렇게 이루어진 반원 보이지? 걔를 찾든가 편한 거 쓰시라니까 그걸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그게 안 보이시면 안 된다고 자꾸 거기까지 이해 갔어? 다음 그 다음에 원과 원에서 이상한 모양이 나와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무조건 뭐 이용하라고? 부채꼴. 부채꼴과 삼각형 이용하라고. 다시 원에서 이상한 모양이 나와서 뭔가를 찾아야 돼. 그러면 넓이 구해야 돼. 그럼 무조건 뭐 이용하라고? 부채꼴과 삼각형이라고. 그럼 부채꼴과 삼각형을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원 나왔으니까 뭐를 이용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 중심 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가 먼저 머릿속에 서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셔야지 그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문제 푸시려고 그러면 여기는 때려주기도 안 됩니다. 그걸 먼저 머릿속에 갖고 나서 갖고 가서 얘는 푸셔야 된다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거의 3년짜리 문항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9편까지 나오고 그 다음 수능에서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나오게 되면 3년짜리가 맞으셔야 돼요. 이해갔니?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나와 있는 걸 먼저 쳐다보면 문제에서 AB1이 2고 2루트 3이고 AC1이 2가 되면서 직각삼각형 AB1C1이 있대.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2고 여기 길이가 2루트 3이야. 그러면 하나 더 하셔야 될 것. 직각삼각형인데 2하고 2루트 3 나왔어. B 바로 들어와야 되지? 맞아 틀려. 몇 대 몇 대 몇 나와야 돼? 2대 1 때 루트 3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가 같이 나와야 돼? 각도 나와야 돼. 다시 뭐 나와야 된다고? 각도. 무조건 도형 나오면 각도 기본이라고 했잖아. 몇 도? 30. 30도. 몇 도? 그렇지. 이건 무조건 찾고 가셔야 돼요. 다음. 얘를 찾은 상황에서 다음에 선분 AB1 위에 AB2와 다음 누가 같도록? AC 뭐가 같도록? 1이 같도록. 그럼 AB2와 AC1이 같다는 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야 됩니까? 여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돼. 근데 하나 더 찾아야 돼, 여기서. 뭐 찾아야 되니? 2, 2 나왔잖아. 그럼 몇 대 몇 대? 1 대 1 대 루트이지. 그럼 또 뭐 나와야 되니? 45. 그렇지, 45도 나와야지, 무조건. 나와야 된다니까. 걔네가 각을 안 찾고 시작하면 무조건 안 된다니까. 기본이야, 각 찾고 들어가는 거. 항상. 자, 그 다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B2C1을 지름으로 하는 뭘 그린다? 반원을 그린다. 다시 누구를 그린다고? 반원을 그려. B2 누구가 되도록? C1을.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해서 넓이가 RS1. 됐지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R1이라고 하자. 거기까지 그럼 이제 다 끝난 거고요. 다음, 이번에는 그림 R1에서 문제 끊어가지고 두 번째 단락 보는 겁니다. B2를 지나면서 B1, C1의 모한,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C2라고 하고 그럼 그 얘기는 요 새끼, B1, C1 요 새끼하고 모하도록 하게
평행하도록 하면 평행하도록 하면 여기 각의 크기가 당연히 또 몇 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30도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도 무슨 삼각형 나올 테니까 직각삼각형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 2대 1 때 루트 3 나와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 길이 알았어. 이 길이 얼마야? 2잖아. 그럼 어쨌든 직각삼각형에 무슨 비만 찾으면 되니까 닮은비만 찾아주면 되니까 여기 길이 얼마 나왔고? 2루트 3 나왔어. 그럼 닮은비는 2루트 3대 2 나올 것이고 그럼 얘는 1대 얼마로? 루트 3분의 1 나오고 근데 원하는 건 무슨 비 찾으라고 했으니까 넓이 비는 그럼 얼마로? 1대 얼마? 3분의 1. 그럼 공비 얼마 된다는 거야? 그렇지. 바로 끝내셔야지.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초항의 넓이를 찾으시면 되는데 초항의 넓이는 지금 우리가 한 그대로 모양 감되게 본다면 직각삼각형 30도에 다음에 여기 60도짜리에서 다음 직각 이등변 45도짜리 그리고 요 길이를 반지름 다음 여기하고 여기를 모한 거야 색칠하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렇게 원 반원에서 지랄 맞은 모양 나오면 무조건 뭐 쓰라고 부채꼴과 삼각형 그럼 부채꼴과 삼각형을 쓰면 반드시 뭐를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중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중심 잡았으면 당연히 어디 점을 원 위에 점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렇지 이어야지 이어야지 그러면 이런 모양의 뭐 나오고 이 모양의 뭐 나와 그렇지 끝났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 부분 넓이 구하려면 반원에서 요만큼을 뭐 하시면 돼 빼버리면 되고 여기 부분 넓이 구하려면 이 모양의 뭐에서 삼각형에서 이만큼을 뭐 하시면 빼면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본적인 거 잡아놓고 가시라니까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현재 2였어 근데 직각 이등변이니까 1대 1대 얼마 루트 2에서 전체 지름의 길이가 얼마 나오면 2루트 2 나오면 반지름의 길이 얼마 나오겠니 루트 2 나올 거 아니야 다음 여기 60도였는데 여기 45도였으니까 여기는 사이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될 것이고 15도. 15도 나오면 당연히 여기도 몇 도 15도. 15도면 여기가 몇 도 15도. 그렇지 왜 15도 15도는 우리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네. 없어 그럼 몇 도를 150도 써먹으시겠지 왜 변변 무슨각 끼인각 쓰면 되니까 됐니? 다음 그럼 여기 각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몇 도? 30. 30도 근데 얘는 부채꼴이니까 30도가 아니라 얼마를 고쳐서? 6분의 파이로 고쳐야겠지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요만큼의 넓이는 먼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다음 반지름 루트 2의 뭐에다 제곱에다가 다음 중심각 얼마? 6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 삼각형의 넓이 변변 무슨 각? 끼인각 쓰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의 뭐에다 제곱에다가 사인 몇 도를 써야 되는데 150도인데 얘는 파이 마이너스 몇 파이와 6분의 1 파이와 같고요 그게 결국에 누구? 사인 뭐? 6분의 1 파이 나오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반원에서 얘 한번 빼고 이 삼각형에서 또 누구 한번 빼는데 얘 한번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반원과 이 삼각형 더한 거에서 얘 몇 번 빼주면 돼? 두 번 됐지요? 빼는 거는 해드렸으니까 나머지 반원 넓이하고 쟤는 구하시면 됩니다 됐니? 오케이 계산하시고 필요하신 분 필기하신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2회차 자 64페이지요 질문 없으면 65 없으면 66 없으면 67 80 9번 그림과 같이 각의 이가 세타 각시가 2분의 파이 3분의 2b의 길이가 4짜리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C에서 무슨 바를 내려? 수선의 바를 내려 그 다음에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선분 AC와 다음에 B 누구와의 교점을 C와의 교점을 PQ라고 한다면 그때 AD의 길이와 CPQ의 넓이를 이용해서 다음 극한값을 찾아라.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일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기 나와 있는 선분의 길이와 넓이를 문자 모에 대한 식으로 세타에 대한 식으로 찾으셔야 될 것이고 그래야 고노무식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걔가 CD를 중간에 중심으로 하는 모를, 아, CD를 지름으로 하는 모를 긋는다 그랬어. 원을 만든다 그랬지. 그럼 원도 하면 당연히 모잡는 준비가 돼야 돼. 중심. 그렇지. 중심 잡을 준비가 돼야 돼. 표현이 갔어, 갔어. 근데 CD를 지름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가 중심인지 어디인지 알아볼라. 뭘로 지어. 근데 그걸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원이 있고요. 원의 한 점과 지름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형.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요것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4라고 합니다. 여기 길이가 4, AB의 길이, 그 다음 요 가격 크기가 얼마냐면 세타야. A, B, C, 다음 여기가 직각. 그러면서 C에서 수선의 말을 내려가지고 요 새끼를 D라고 잡고 C, D를 모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 만나는 점을 P하고 뭐라고 한대? Q라고 한대. 됐니? 그랬을 때 이때 A, D의 길이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길이? CPQ의 뭐? 넓이. 됐죠? 두 가지 찾으랍니다. 그러면 자 쳐다보시면 일단 AD의 길이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커다란 무슨 삼각형 나와있니? 직각삼각형 나와있고 그때 무슨 변이? 빗변의 길이가 4잖아.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 표현되니 안되니? 되죠?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4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의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면서 그때 빗변의 길이가 4 코사인 세타잖아. 그랬을 때 여기 누구의 길이를? AD의 길이를 표현하라며. 그럼 AD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4 코사인 세타를 두 번 곱하니까 4 코사인 제곱 세타 나오겠죠? 일단 하나는 끝났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문제 모양을 이제 잘 보시면 거기에 이 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삼각형 거기 나와 있는 놈의 식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PQ를 이렇게 이어놨잖아. 그러면 잘 보시면 점 C를 원이 지나니 안 지나니? 아이 내 그림 보지 말고 거기 그림 봐야지. 왜 내 그림을 봐?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그러면 PQC라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그러면 PQ가 원에 뭐 될 거야? 지름 될 거야. PQ가 지름이야? 근데 CD도 뭐라 그랬어? 지름이라 그랬지. 그럼 중심은 어디 잡혀야 돼? 교점. 그렇지. 얘네들 무슨 점이야? 교점. 이게 무조건 중심 나와야 되지. 됐냐 안 됐냐? 요게 잡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잡히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삼각형 CPQ CPQ라는 저 삼각형에 뭐 구하라 그랬어? 넓이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뭔가를 우리가 좀 더 찾아줘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자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삼각형 CPQ란 놈의 식의 넓이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네. 지금 쳐다보면 여기가 세타지.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요 각의 크기는 뭐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요 각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뭐 되는 거야? 세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도 뭐 나와? 세타 나오겠죠. 왜? 얘가 원의 뭐야? 중심이거나. 그럼 중심에서 원의 점이요? 원의 점이요? 길이 어때? 각점.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표현됐을 때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봅니다.
그럼 요놈을 쉽게 해서 어쨌든 여기 길이가 4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성분 누구의 길이가? CD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모양의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성분 CD의 길이는? 4 코사인 세타 곱하기 그렇지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될 것이고 이게 원에 뭐가 되는 거야? 지름 나와야 될 것 같아.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얘가 원의 지름이 되니까 이게 성분 누구의 길이다? PQ의 길이랑 어때? 같지요. 그럼 성분 PQ의 길이 같아? 즉 이 길이 현재 알아볼라. 알아. 근데 우리 이삼각형 넓이 구하라며. 그럼 변변 무슨 각 쓰면 되니까? 게임 각 쓰면 되니까 여기가 세타잖아. 그럼 성분 QC의 길이는? 지름. 성분 PQ 곱하기 뭐 하면 돼? 코사인. 그렇지 하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S세타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성분 PQ 누구였냐면 4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다음 곱하기 다음 성분 QC 성분 PQ 즉 4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에다가 다시 뭐를 곱한 거 코사인 세타 곱한 게 될 것이고 거기에 변변 무슨가 곱하기 뭐 사인 세타 하시면 이게 S세타겠지? 됐어 안 됐어? 그거를 세타 몇 성으로 나누고 세타 몇 성? 3성으로 나누고 곱하기 무슨 세타래? 1세타 4 코사인 뭐를? 제곱세타 됐어 안 됐어? 그럼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두 개는 날라가 날라가 사인 세타는 세타 0으로 갈 때 뭐 찍어? 세타 찍어? 뭐 찍어? 세타 찍어? 뭐 찍어? 세타 찍어? 코사인 세타는 얼마로? 1로 갈 거 아니야? 계산 때리시면 끝이겠죠? 자, 68페이지 세트 10번이요? 91번 90 1번 1번 무슨 함수에 대하여? 함수라는 말이 좋습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으로 가고 있을 때 다음 누가? x 뭐한다? 수렴 그렇지 수렴한다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로 가고 있을 때 요놈을 쉽게 무슨 값 구하여라? 극한값 구하여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때 x분의 fx가 수렴을 하고 다음 걔가 수렴하니까 일단 꼴부터 찾으면 f0가 얼마로 가? 0으로 갈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리미트 x가 0로 가고 있을 때 x제곱분의 이 극한값 찾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그 91번 모양에서 리미트 x0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l의 1 플러스 x가 얼마 된다라는 건 1 된다 해서 우리가 이때 될 건 l은 x 1 플러스 x를 뭐 취급해라? x 취급해라 ax면 뭐 취급해라? ax 그렇지 ax면 뭐 취급해라? ax 취급해라 그럼 한 번 더 l에 1 플러스 fx면 뭐 취급하면 돼? 그렇지 fx 취급하면 돼 얘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결국에 주어진 극한값 리미트 x가 0로 가고 있을 때 분자가 n의 1 플러스 뭐 f ex 제곱이니까 얘를 뭘 취급해도 된다고? 그렇지 f ex 제곱으로 바꿔놓고 보셔도 된다고 원래 원칙은 여기가 f 합성 ex 제곱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1로 수렴한다를 보는 건데 굳이 안 하고 0로 봐도 상관없다니까 어차피 식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됐니? 그럼 여놓고 싶기에 거기에 뭐가 남아있는 거야? x 제곱이 남아있는 거지 즉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x0로 가고 있을 때 x제곱분의 f합성 ex제곱 요 새끼 찾으라는 거잖아 근데 누가 수렴한다 그랬니? x분의 x분의 fx가 얼마로 수렴한다고? 2로 수렴하는데 얘를 다시 읽으면 f 뭐 합성 ex제곱이니까 동일하게 패턴 만들면 리미트 x가 0로 가고 있을 때 f 뭐 합성 얼마가 ex제곱이면 분모가 얼마가 되면 그렇지 그럴 때 얘가 뭐 할 거라고 수렴할 거라고 얼마로 2로 만드셔야지 수렴할 거 그럼 이 형으로 있을 때는
리미트 x 제로로 가고 있을 때 f 합성 2x 제곱에서 얘를 누구로 나눈 게 2x 제곱으로 나눈 게 수렴하니까 식별하면 안 돼. 뭐 들어와야 돼? 2x 제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식에 누구 남아 있어? x 제곱 남아 있겠죠? 얘 수렴합니다. 얼마로 수렴하고요? 2로 수렴하고요. 뒤에 거는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됐니? 다음. 자, 68쪽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일단 찍으세요. 필요한 거. 자, 69페이지 질문 없으면 70, 90, 7번이요. 자, 함수 fx는 x의 3 곱하기 ln x에 대하여 f 합성 3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면 g 플라잉 누구의 2의 몇 승의 3승의 무엇의 값을 구하여라. 됐어? 그러면 자, 다시 이게 지금 니들한테 있는 건 한 번만 더 먼저 기초 내용 하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역함수 미분하려면 그냥 무조건 뭐 하라고 했어? 그래프 그리라고 했지. 얘가 누구 거? fx고 얘 뭐? gx고 예를 들어 g 플라임 3을 찾으래. 그럼 f에서는 무슨 좌표가? 얼마? 3인 걸 찾아서 f 플라임 뭐하고? 세모하고 되냐 되냐? g 플라임 누구래? 3을 뭐하면? 곱하면 얼마다? 무조건 이거 이용하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조금 힘든 게 뭐가 있냐면 fx가 아니라 누구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랬어? f 합성 3x라고 얘기했지. 합성돼 있어서 이게 지금 표현이 껄끄러우실 텐데 이렇게 합성돼 있으시면 단순하게 가시라는 거야. 단순하게 말하는 건 뭔 소리냐면 f 합성 3x를 바로 보지 말고 이거를 그냥 하나의 함수 hx로 가. 표현이 갔어. 그러고 보고 들어가란 말이야. 그러면 hx의 무슨 함수가? 역함수가 누가 되는 거야? gx라고 그냥 뭐 후들어가면 된다고 너. 그러면 합성을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다시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야. hx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무슨 x? gx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g 플라임 뭐 구하라 그랬어? 2의 3승. 그럼 여기에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얼마? 2의 3승인 거 찾는 거고 다음에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2의 몇 승인 걸? 3승인 걸 찾는 거잖아. 즉 hx가 2의 몇 승 되는 거? 3승인 걸 찾는 게 이게 f 뭐가? 3x가 뭐가 되는 걸? 3x가 누가 되는 걸? 2의 3승 되는 걸 찾는 거.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놈이 2에 3승되는 게 나오려면 f 합성 3x니까 x 들어갈 자리 얼마 갖다 놓으면? 그렇지. 3x 갖다 놓으셔야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그럼 3x에 다음에 뭐 곱하기? 3 곱하기 ln 3x. 얘가 얼마? 2에 3승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잘 쳐다보시면 3 곱하기잖아. 그럼 얘가 얼마 돼버리면 얘는 얼마? 1 나오고 얘 그러면 얼마? 2 되면 끝이겠죠? 표현 이해 갔어 갔어? 그러면 2에 3승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즉 그 얘기는 3x가 얼마일 때? 2 나올 때. 그럼 x 얼마일 때? 3분의 2 3분의 2일 때 이거겠지. 표현 이해 갔어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h 플라임 얼마하고 h 플라임 3분의 2하고 다음 g 플라임 누구를 2의 3승을 구한 게 곱한 게 얼마? 1이 되는 거니까 h 플라임 3분의 2라는 건 h 플라임 x를 찾으면 되겠네? 얘는 f 합성 3x를 구하는 거니까 미분하는 거니까 f 플라임 3x에다 곱하기 얼마? 3 갖다 붙을 것이고 x에 얼마 갖다 넣어야 돼? 3분의 2 갖다 넣으니까 f 플라임 얼마에 2에다 곱하기 얼마? 3.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f 플라임 x 찾을 때는 얘는 지수함수 아니니까 무슨 미분법? ln 미분 쓰셔야 됩니다. 됐니? 다음.
없으시면 남기셔가지고 71페이지 71페이지에 없으시면 자 짝기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짝기출은 그동안 하나도 안 했으니까 짝기출은 우리 1세트만 하지 않았니? 1세트도 안 했니? 1세트만 했지. 자 짝기출로 가셔서 자 짝기출 141 1세트는 끝났으니까 142페이지에 2세트부터 142쪽 질문 없으면 143쪽 없으면 144쪽 없으면 145 없으면 146 나는 또 기출이라고 뭐 다들 푸셨나 보네. 없으면 147 없으면 148 없으면 149 30번 몇 번? 30 30번 또? 32번 2번 자 30번 32번 두 가지 가겠습니다. 30번 먼저 보시면 원 중심 몇 콤마 몇에? 반지름 루트 2의 n승분의 1 요놈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1사분면을 지나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n이라고 한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구해라. 그럼 결국에 우리는 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먼저 원을 보니까 중심이 얼마가 될 것이고 0,0의 반지름이 얼마로? 루트 2의 n승분의 1로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에 접선을 그는데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그대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될 것이고 이때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얘가 an, 자, 그러면 자 이제 봅니다. 그럼 당연히 원 나왔으니까 뭐 이용하셔야 돼요? 중심이 왔다는 건 얘하고 얘 이어 그 다음 뭐 표현해야 돼? 직각 표현해야 돼. 그때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루트 2의 n승분의 얼마? 1.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기울기 얼마라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한 건 이렇게 직각삼각형 잡았을 때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1. 1대 1이잖아. 그럼 여기 몇 도? 45. 45도. 직각이네. 몇 도? 45. 45도. 1대 1대. 루트 2. 그럼 이 길이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의 n승분의 1. 됐죠? 됐어 안 됐어? 그럼 AN 나왔나? 갖다 두고 계산대리시고 끝이죠. 됐니? 항상 기울기 써먹는 건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32번이요. OA1의 길이가 루트 3, OC1의 길이가 1짜리인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나왔어. 그럼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쪼개면 당연히 무슨 삼각형 나와야 돼? 그렇지. 직각삼각형 나와야 된다. 다음 기본적인 삼각형은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죠? 첫 번째 직사각형과 몇 번째 직사각형에 두 번째 직사각형에 뭐만 찾아내면? 닮음비 찾으면 끝입니다. 그랬을 때 OA1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3. OA1 어디야? OA1. 아 여기가 루트 3. 다음 여기 얼마? 자 다음 문제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B1D1의 길이가 C1D1 길이의 몇 배가 되도록? 두 배가 되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요 하나의 길이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루트 3. 그럼 요 길이는 3분의 2루트 3.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3분의 2루트 3이 되도록 하는 원을 하나 그리고요 다음 3분의 루트 3이 되는 또 마찬가지로 원을 그려서 걔를 C2E1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원하나 그리고 이렇게 원하나 그려서 답답을 C2와 E1이라고 얘기를 한대. 됐지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연놈을 식기에서 그 다음에 네모로 이루어진 도형을 R1이라고 하자. 그럼 연놈을 식기와 요 새끼로 이루어진 도형을 R1이라고 한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자 봅시다. 기체골이니까 당연히 연놈을 식기도 1에서 1부분이니까 이 길이도 얼마가 나와야 돼? 3분의 2루트 3. 근데 이 길이 얼마야? 1이지.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이잖아. 못 쓸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이 길이 알아볼라. 그렇지. 알 수 있죠. 이 길이 얼마 나와? 얼마 나와? 어? 얼마 나와? 빨리 계산해. 3분의 루트상.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그런 이해했니?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냐? 자, 그 다음에 초항의 넓이를 구하려면 다시 뭐의 넓이 구하려면 초항 넓이 구하려면 부채꼴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알아야 돼? 갑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갑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 놈의 식기를 잘 쳐다보시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보이지요? 몇 대 몇이야? 그렇지, 보여야지. 몇 도? 30도. 6분의 8이야. 그럼 여기는? 3분의 8. 초항 찾아보면 찾아. 그렇지, 찾는 걸로 끝날 수 있겠지. 되냐, 안 되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찾아야 되는데? 공. 이 찾아야 되는데, 공비는 이렇게 만들어진 두 번째 직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뭐 그림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 그림상에서 요 놈의 식기 보려면 여기 길이 3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이 길이 얼마 돼야 돼? 3분의 루트 3 나오고 있네. 그럼 이 길이는? 그럼 닮은 게 바로 끝났지. 몇 대? 1대. 1마이너스. 됐죠? 공비는 제곱하시면 제곱하면 끝이다. 초항 계산은 다 끝났고. 됐니? 오케이. 자, 필요하신 거 찍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앞에 거는 11회 하나, 그 다음 뒤에 짝기출에서 11회까지 맞춰갖고 이번에는 좀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돌아가는 패턴이 한 두 개 정도에서 세 개 정도면 무난하겠네. 두 개 짝기출까지 가면 되겠다, 내부도. 됐어? 네. 그래서 앞에 거 11회 짝기출도 몇 회까지? 11회. 11회까지 맞춰갖고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